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허재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인공관절 전체 안술 이후에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전체안술 이후에 재수술은 사실상은 확률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피할 수 없고 재수술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사 입장에서도 고민거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인공관절 치안술 이후에 재수술이 언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리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 삽입한 인공관절 치안물이 대퇴골이나 견골의 뼈 조직에 단단히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뼈 조직에서 분리되어 해서 따로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해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수술 직후에는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수술 후에 수년 뭐 혹은 10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환자분이 수술한 뒤 몇 년 이후 또는 더 고령이 되신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은 해리된 그런 인공관절 치안물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치안물과 함께 골소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소실된 골 부위를 대신하는 재치안물을 더 단단하게 삽입을 하게 되는데 이 재치안물은 형태상 임플란트의 모양이 스템이라고 불리는 어떤 심지가 있어서 좀 더 길고요. 또 소실된 골조직을 대신할 수 있는 금속 블록 등이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장착한 인공관절보다는 그런 모양이나 크기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해리 때문에 시행하는 인공관절 재치안술은 일반적으로 고령의 환자에서 시행하게 되고 또 연부조직이나 골조직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또 수술 시에 주의를 많이 요하고요. 절개도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절개가 커지고 연부조 손상이 많으니까요. 수술 중에 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아무래도 처음 수술할 때보다는 좀 증가하는 것이 많아서 많은 주의를 요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이제 마모인데요. 인공관절 치안물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퇴골과 견골에 삽입하는 금속 치안물 말고 이런 금속 치안물과 금속 치안물 사이에 삽입하는 고분자 폴리에틸렌 삽입물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고분자 폴리에틸렌 삽입 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속과 금속 사이에서 마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모만 발생하고 해리 같은 현상이 없어서 금속 치안물은 뼈조직과 단단히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폴리에틸렌 삽입물만 마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마모된 폴리에틸렌 삽입물을 제거하고 다른 폴리에틸렌 삽입물로 교체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재치안술이지만 비교적 쉽게 재치안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치안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중에 혹은 수술 후 수년이 지난 뒤에 혈행성으로 삽입한 인공관절 치안물 주변에 박테리아라든지 곰팡이균인 진균 등이 감염이 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특징적으로 수술 부위에 아주 심각한 통증, 또 고름 같은 것이 가득 차는 삼출, 또 열감, 뻘겋게 변하는 발적 등의 증상이 발생돼서 이거는 외관만 보고도 감염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감염이 진단되게 되면 이런 감염이 발생한 시기서부터 진단된 시기까지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서 이런 감염된 인공관절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증상이 발생하고 한 달, 4주 이내에 빨리 발견이 됐다 이렇게 초기 발견한 경우에는 치안물을 보존한 채로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고 또 아주 광범위하게 세척하게 되고 장기간의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만 증상이 발견을 시기와 진단이 된 시기에 4주 이상의 좀 오래된 경우에는 삽입된 인공관절 치안물을 제거하고 항생제가 섞인 항생제 혼합 뼈 시멘트를 인공관절 대신에 삽입한 이후에요. 장기간의 항생제 사용을 통해서 감염을 완전히 조절한 뒤에 다시 재수술을 통해서 삽입된 뼈 시멘트를 제거하고 더 큰 인공관절 재치안물을 삽입하는 두 단계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감염으로 인한 재치안술의 경우에는 항생제도 오래 사용하여야 되고 또 항생제 부작용 경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감염으로 인한 연부조직의 손상이라든지 소실이 또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 난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수술 후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이제 외적인 요인과 환자 자체가 가진 내적인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들로는 수술한 집도의 수술 술기, 수술 후 적절한 재활 방법, 수술 후에 어떤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어떤 약물, 또 적절한 임플란트 선정 등의 과정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환자가 가진 내적인 요인들로는 환자가 기저질환이 좀 우울증이 있어서 항시 좀 우울감이 있다든지 환자의 성격적인 특성들, 또 수술 전에 환자의 기대감
괴리감이 너무너무 컸던 경우, 또 수술 전에 관절염이 심한 정도, 또 무릎 주변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정형외과적인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도 환자분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은 수술 후에 잔통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가동 범위 회복이 얼마큼 되었는가 하는 것이 환자의 만족도를 많이 좌우하게 되는데요. 가동 범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충분한 재활이 필요하고 적절한 프로토콜로 시행하는 재활 치료 이외에도 환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재활에 임해야 재활이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환자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이고요. 또 인공관절 치환술 자체는 절개를 통해서 시행하는 수술로 수술 부위의 통증이 수술 후 초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수술 부위 통증 등이 증상이 소실되는 데 있어 시간이 조금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수술하고 바로 안 아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수술 후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바로 모든 활동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재활을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이 또 부종 등이 감소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이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정형 실내 자전거는 하지 근력을 유지하고 또 무릎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술 후부터 권유되는 활동이고 평지를 걷는 활동이나 수영 같은 활동들도 재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운전 같은 경우에는 한 6주 정도 이후에 통증이 감소되면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잘 때는 사실 어느 자세로 주무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자는 자세는 수술과 큰 영향은 없습니다. 수술 후에 가동 범위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서 일부 환자에서는 쪼그려앉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인공관절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되지는 않고요. 치환물의 강한 임팩트가 전해지는 역도라든지 또 스키 또 점프 등은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겠고 테니스라든지 축구, 야구 등의 이런 활동적 경쟁적인 스포츠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제가 해드린 분들도 많이 오지만 사실은 타병원에서 수술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편하다, 무릎이 수술했는데도 계속 아파요, 무릎에 소리가 나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대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가를 고민해보고 사실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허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